판단의 기준을요, 여러분 양심에다 두세요. 어쨌거나 항상 기준은 여러분 양심이다. 왜냐? 양심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느님 자리예요. 양심이 자명이라고 하지 않고 찜찜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구분하세요. 욕심이 찜찜하다고 하는 거랑 구분하세요. 욕심이 찜찜하다고 하는 건 손해봤다는 거예요. 아, 나 손해봤네. 아, 이거 뒤통수 맞았네. 눈 뜨고 당했네. 내가 손해봤다는 거죠. 귀신같이 알아요. 뭔가 손해본다는 거는. 근데 그것만큼 귀신같이 하는 게 양심이 찜찜하다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 나한테 손해오는 건 없지만, 그거는 진짜 누군가한테 손해가는데, 그거 나, 그 사람이 나 같아서 못 견디겠는데 하는 그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을 캐 들어가면 그건 하느님 소리예요. 여러분을 위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우주를 위한 소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성령의 소리입니다. 지금 기독교 문제는요, 양심하고 성령을 찢어놓은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라고 가르쳐 보세요. 지금 기독교 계신 분들 아마 하느님의 사도들로 다 거듭나시고. 뭐, 먹사니 이런 말안 나올 거예요. 개독교, 개안 붙어요. 진짜로. 양심이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시면요, 그 순간 황금률밖에 없어요. 양심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황금률의 실천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밤에 혼자 다 남들 잘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그 외의 시간엔 다뭐 하셨죠? 황금률 실천하고 다니셨어요. 그게 그 성경에 나온 그 아주 생생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아버지 뜻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오래 같이 있던 제자가 막판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예수님 그다 됐고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시면 진짜 내가 열심히 할게요. 막 이런 말을 하니까 확 역정내시잖아요. 너 내가 그동안 나랑 같이 안 지냈니? 내가 사는 거안 봤니? 예수님은 항상 황금률을 실천하셨습니다. 혼자 계시지 않았죠. 동료들과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있었죠. 뭐라도 도움 주셨죠. 빵을 주건 포도주를 주건 뭐 병을 고쳐 주건 뭔가 남을 나처럼 생각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남들 다잘때 혼자 있는 시간에 가서 기도해. 홀로 기도 아버지한테. 왜? 왜? 그럼 아버지랑 그러면 낮엔 아버지랑 멀어져 계셨나요? 아니에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고 하셨다고요. 그럼 낮에는 남들 만날 때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밤에는 혼자 있을 때는 아버지 독대하고 있는 게 최고의 예배인 거예요. 기도이자. 이게 다예요. 최고의 기도이자 예배예요. 그럼 하루 24시간 아버지랑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잠을 잘 때도 아버지 안에서 잠들었겠죠. 꿈을 꿔도, 예, 아버지 안에서 꿈을 꿨겠죠. 꿈속에서도 죄를 안 지으셨겠죠. 양심대로 사셨겠죠. 그냥 이게 성인이 보여주신, 이거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요? 교회는 자꾸 본질을 호도합니다. 못 박히러 오신 것처럼 자꾸 몰고 가요. 우리 죄를 탕감해 주려고 오신 것처럼. 그거 다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의 영업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요. 신자들을 예수님으로 만드는 가르침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처럼 살으라고 오신 거예요. 나처럼 살으라고.